베트남 호치민 탄원구 7군 2020년 11월 27일 오후 6시 호치민 탄원구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인이 살해된 것 같다며 빨리 와보라고 했습니다. 신고를 한 곳은 호치민에서도 돈 많은 외국인이 산다는 택지개발지구 제7구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크레타비에트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1층 화장실에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큰 톱, 실톱, 벤치, 그리고 분홍색 가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아마도 범인이 살해 후 황급히 달아나느라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갔던지 얼마 뒤 돌아와 현장을 정리하려고 했던지 둘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3층 건물인 현장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층과 3층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중이던 경찰은 3층 화장실에서 큰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투에는 아마 사람으로 짐작되는 물건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1층 화장실에서 발견된 분홍색 가방 안에도 사람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층에서 발견된 톱에서 사람의 것으로 예상되는 혈흔이 묻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치민 경찰은 빌딩의 임차인을 알아봤습니다. 임차인은 정인철, 한국인이었습니다. 1985년생인 한국 국적의 사업가였습니다. 이 빌딩 크래비티아라는 회사의 본사였습니다. 경찰은 빌딩 근처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수집해 범인이 들어오고 나간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차량의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새벽부터 영상 자료를 분석하던 경찰은 범인의 검은색 차량의 도주로를 확보하고 경찰 대대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오후 1시 50분 경찰은 호치민의 한 아파트 친구 집에 숨어있던 범인의 은신처를 둘러쌌습니다. 범인의 검은색 차량을 확보 후 경찰은 범인이 은신했던 장소를 급습해 20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손에 수갑을 채우고 나오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은 한국인 정인철이었습니다. 크레타비에트 빌딩 본사 사장이었습니다. 11월 29일 저녁, 정인철은 생각보다 쉽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정인철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한동덕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8년 한참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이 활발하였고 베트남은 한국 물건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철은 2018년부터 이곳 호치민에서 한국 화장품 무역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축구 한국 감독으로 인한 한국 상품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 사업도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그 사업은 점점 커지면서 크리에타 빌딩 전체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철은 이제 다른 한국 제품을 마케팅하며 사업 범위를 넓혀갔으며 더 이상 본인 돈만으로 사업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물건을 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속 성장 중이던 인철에게 인생의 걸림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방역이란 무조건 봉쇄하고 그리고 후조치였습니다. 후조치란 감염자와 피감염자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 후조치였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전체가 봉쇄되었고 인철 사업장은
생각지 못한 불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정권인 베트남에서 방역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인철은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인철은 코로나 초기에 피해자 한 동덕에게 18억 동 한화 약 1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동덕에게 추가로 27억 동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동덕은 정인철에게 사채 이자를 포함해 2일 안에 18억 동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철은 돈을 구해보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정해봤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포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덕은 인철에게 만일 2일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인철은 돈을 구하러 다니며 통화하느라 입이 타들어갔습니다. 사정에도 돈 나올 구멍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쉴 틈조차 없이 전화를 돌리던 인철이 더 이상 전화할 곳이 없어지자 한 손에 핸드폰만 쥐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순간 돈을 구하러 다닐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놈을 없애버리면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만약 시체만 잘 처리해서 범행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철은 마지막 전화를 한동덕에게 걸었습니다. 터질 듯 했던 심장이 오히려 정상의 맥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울렸고 동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답답한데 맥주나 한잔 하실래요? 얼마 전 말씀하신 빚 상환 문제도 상의할 것이 있어서요. 동덕은 인철이 빚 상환 문제로 만나자고 하니 반가울 뿐이었습니다. 11월 26일 인철은 호치민 부이방도 거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동덕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은 뒤 크레비에이트 빌딩에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덕은 인철의 사무실에 방문했고 이제 막 퇴근 시간이라서 인철의 몇 안 되는 직원들은 퇴근했습니다. 인철은 건물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인철은 동덕이 있는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철은 사장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맥주를 꺼냈습니다. 캔맥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맥주잔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맥주캔 따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인철은 그 뒤에 있는 화장지 좀 주실래요? 동덕이 뒤돌아 소파 등받이를 짚고 넘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화장지를 집으려는 순간 준비해두었던 마취제를 맥주컵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던 동덕은 테이블 위에 화장지를 올려놓은 뒤 인철이 건네준 맥주잔을 받았습니다. 인철은 조심스럽게 빚 상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동덕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인철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준비해두었던 고무장갑을 가지고 나와 동덕의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인철은 비닐봉투를 두 손에 집어들고 동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철은 일을 마친 후 동덕을 1층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동덕을 화장실에 눕혀두고 창고에 준비해두었던 긴 톱과 실톱, 팬츠, 분홍색 가방, 대형 검정 봉투를 차례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인철은
준비한 톱으로 나눈 뒤 가방과 검정봉투에 차례대로 담았습니다. 혹시나 사람 눈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인철은 무거운 검정봉투를 짊어지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힘에 부친 인철은 우선 대충 1층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 후 인철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정인철은 건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어 2020년 11월 이번 달 말 건물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번 달 말에 건물 반납하겠습니다. 며칠의 기간이 남아있던 터라 인철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어느 누구도 인철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방문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건물을 깨끗하게 쓰고 비워주는지 확인차 본인 건물에 방문한 것입니다. 건물 주인은 건물 곳곳을 꼼꼼하게 살피던 중 1층에 핑크색 캐리어 가방을 무심히 지나쳤으나 2층을 지나 3층에 올라보니 대형 검정봉투 서너 개에 뭔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살짝 흔들어 보았으나 이삿짐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봉투를 살짝 만져본 순간 아래층 여행 가방 속에 물건이 궁금해졌습니다. 건물 주인은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와 여행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여행 가방 속을 보게 된 건물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오후 6시 호치민 경찰은 크레타 빌딩 1층 화장실에서 분홍색 여행용 가방과 범행도구로 보이는 톱 등을 증거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철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월말까지 퇴실의 시간이 있어 현장을 정리하기 전 친구 집에서 편히 쉬면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11월 28일 오후 1시 50분 경찰은 인근 아파트 단지 마스테리오 타우디엔 아파트에서 인철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시체를 유기하지도 못하고 잡혀버린 것입니다. 인철은 동덕을 살해 후 동덕의 금반지와 목걸이 등 현금을 가지고 귀금속을 장물로 처리하려고 알아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한화로 1,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12월 9일 호치민 법원은 정인철을 살인 강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나 베트남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으로 범죄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베트남 정부 거부로 자국 내에서 처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외국인에 한해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철이 구속되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정인철은 국내 조직폭력배우 브로커였던 것입니다. 인철은 베트남 현지에서 화장품 무역업을 하던 중 사업이 커지고 발이 넓어지자 국내 경기도 지역에서 대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중간급 간부 김씨와 친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부터 호치민 시내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사업을 차려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베트남 정부 규제로 사업 확장이 어려움을 겪자 정인철이 나서 조직폭력배 김씨의 사업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생각지도 못하게 일을 처리해준 동생 인철에게 신세를 졌다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인철은 김 씨의 바탕을 활용하여 베트남 교민단체 모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즐겁고 사업이 순조로울 것 같았던 그들에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호치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 조직원 5명이 베트남 공항에 체포된 것입니다. 쉽게 풀려날 줄 알았던 조직원 김 씨는 부하 조직원을 빼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봤으나 베트남 공안은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직원 김 씨는 정인철을 찾아갔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우리 애들만 빼주면 돼. 김 씨는 정인철에게 베트남 공안 로비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조직원들을 빼내기 위한 로비 자금이었습니다. 인철은 서둘렀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 해결도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인철은 사건을 부탁하기 위해 돈가방을 들고 베트남 공항과 친분이 있는 최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직폭력배들은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맞냐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인철은 본인이 알고 있던 베트남 공안 간부를 찾아가 상당한 금액을 건네주었습니다. 공안은 인철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5명의 조직원 중 한 명이 풀려나기는커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도 중벌 수준인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화가 난 조직폭력배는 인철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사기를 제대로 쳤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은 한 달 내로 건네준 돈 1억 5천을 전액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철은 베트남 공안 로비로 대부분의 돈을 지불한 상태였고 때마침 터진 코로나로 사업도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단돈 천만 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인철이 차일피일 돈 반환을 미루자 조직폭력배 김 씨는 부하직원 수금책 한동덕을 보낸 것입니다. 한동덕은 인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빚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동덕 앞에서 인철은 풀 죽은 강아지 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덕은 인철에게 2일 내로 일단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2일 내로 갚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인철은 돈 구하러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지만 도저히 돈이 구해지지 않자 벤치에 앉아 전화해볼 곳이라고는 모두 다 해보고 도저히 전화할 곳이 없자 마지막으로 조직폭력배 수금책 동덕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동덕을 없애야겠는데 힘으로는 안 될 것이 뻔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동덕에게 상황 문제로 만나자며 안심을 시킨 뒤 맥주에 수면제를 타서 넣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범행이 완벽할 것 같았던 인철은 건물주에게 건물을 반환한다는 말을 미리 해버리는 바람에 사건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건물주가 범행 현장에 방문하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용을 사건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인 코로나와 같은 재앙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켈리였습니다.